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라든가 또는 기계 분야 따 공부할 때 가장 이제 필수적인 과목인 소방관계 법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방관계 법규는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우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을 좀 겪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요점만 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문항 중에서 16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하시면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제 교재를 갖다 같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목적 정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소방관계 법규는 이제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분법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소방기본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소방시설법이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쓸 건데, 요게 원래는 좀 길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이제 되게 길다 보니까 요걸 갖다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연물 안전관리법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사분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이 또 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뭐가 되냐면 법에 따른 시행령과 또뭐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뭐 법이 있고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 법에 따른 하위 법령이 뭐가 있냐면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자, 그리고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또 시행 규칙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은 어디서 만드냐면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국회에서 이제 법을 갖다 제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언론에 넘어오면 행정부처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의 이제 제일 위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이 딱 제정이 되면 그 아래쪽에 하위 부처 있잖아요. 영무처. 그럼 우리 소방에 해당되는 부처는 어디냐? 바로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또 세부 시행 규칙을 공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정해놨어요. 요거는 뭐쭉 가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뭐 이것은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법률의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를 정한다. 그러면 어디? 시행 규칙을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등장할 거고요. 법을 갖다 보다 보면. 자, 이런 이제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해당되는 법은 어디 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요 사이트 하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법제처인데요. 국가, 법령, 정보, 센터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에 검색을 딱 해보시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최근 시행 중인 법령과 또 뭐가 있냐면 시행 예정인 그런 법령들을 다 검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방관계법규가 법령이 자주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법령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갖다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가 있냐면 법률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있고 개정 후에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게 있고 1년 뒤에 시행되는 것도 있고 2년 뒤에 시행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거를 공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시험.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기준으로 답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자 해당되는 법에 시행일을 기준한다. 자 그러기 때문에 개정이 됐어도 시행일이 만약에 내년이다 그러면 자 개정되기 전 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규가 좀 이제 그런 번거스러움이 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체킹을 되니까 이제 그런 사항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해주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요 사이트는 잘 알아두세요. 자,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법령을 검색하는 태그가 있고, 법령. 그 다음에 행정규칙을 또 검색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정규칙입니다. 자, 이 행정규칙에는 각종 고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당되는 게 지금 뭐냐, 소방청 고시가 되죠? 자, 소방청 고시인데, 요게는 뭐가 있냐면 바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이런 고시가 있습니다. NFSC가 되죠. 이런 고시가 있는데 자, 이 고시에 뭐가 있냐면 바로 소방 전기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소방 기계시설에 관한 이런 세부 기준을 갖다가 설비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설비별로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전기를 갖다 공부한다 그러면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원리 그 다음에 기계 쪽을 또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 이런 과목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 모태가 국가화재안전기준이라는 이런 고시입니다. 자 이런 고시를 여러분들이 여기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이죠. 기본법의 목적. 이 소방기본법에는 왜 소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소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이라는 게 뭐냐, 봤을 때. 자, 소자는 한자로 사르다. 사르다. 조금 다르게 보면은 태우다. 태우다. 타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방은 뭐냐? 뚝이다. 뚝방자다. 막는다. 막다, 예방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량은 뭐예요? 타는 것을 갖다 막는 거, 이게 소방이다 이거죠. 타는 것을 막는다, 이게. 그럼 막아야 되니까 뭐예요? 기본법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바로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죠. 미리 막는다, 예방. 근데 미리 막았음에도 막 불가고 어떻게 돼요? 불이 났잖아요. 그 불이 났으니까 얘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얘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뭐 한다? 경계한다. 경계한다. 자,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각종 소방 설비를 갖다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진압, 즉, 꺼야 되겠죠? 그래서 진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예방하고, 예방에 실패하면 경계를 하고, 자, 경계에서 진압을 해서, 자, 이런 경계나 진압 과정에서 자, 뭘 갖다 해요? 사람이 다쳤으면 얘를 갖다 구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게 기본법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이게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함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법의 목적, 자,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아주 중요한 멘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시설법은 뭐냐?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 그래서, 요런, 이제, 가로 채워놓기. 이렇게. 요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그러니까 기본법을 갖다가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와 자, 국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이제 소방청. 소방청,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런 이제 부처가 해당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해당돼요? 시도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뭐 시도지사, 또 시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 소방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 그리고 119 안전센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각종 역할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소방청, 행정안전부, 시도, 그 다음에 소방본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자, 그래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자, 뭐 기본법의 목적을 갖다 시행하기 위해서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디서? 시설법에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분이 되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렇게 자, 구성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이에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제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이제 법령에 관한 거죠.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다. 자, 두 번째, 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을 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공사를 파크니 해야 이제 뭐가 됩니까? 근로자들이 취업이 되고 취업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도 올라가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이죠. 일거리가 많아야 이제 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면 목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공사법의 목적이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이제 예방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이제 큰 틀로 저장, 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을 했다.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위험물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법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은 바로 어디? 소방 기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한 물질을 갖다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소방시설을 갖다 경계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해요? 소방시설을 어떻게 공사를 할 거냐? 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방시설업에는 뭐가 있다? 일단 소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가 됐으면 얘를 갖다가 뭐 해야 돼?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 시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사가 법에 맞춰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예요? 감독을 하는 감리업이 있는 거죠. 자, 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마감재를 갖다가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 방염 처리업이 있다. 그렇게 네 가지 업종을 갖다가 소방시설업이라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업종에 관한 기준을 갖다가 마련하는 것이 소방시설 공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방시설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할 것이냐. 자,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거에 따른 법령은 어디? 바로 소방시설법에 명시를 해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다음 중 예를 들어서 뭐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다음 중 목적이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과 자 두 번째 시설법의 목적을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자 그게 좀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용어 정리예요. 자 용어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오면 소방 대상물이 나와요. 소방 대상물. 소방은 타는 것을 막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해당되는 물질을 갖다가 소방 대상물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도 마찬가지로 항구에 메어둔 것만 해당이 된다. 그렇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 구조물, 물건 이런 것들
쉽게 해서 뭐 불에 탈 수 있는 것들 다 정의를 해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관계 지역입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지역, 그 옆에 있는 거죠. 대상물이 있으면 그 인접한 그런 지역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 요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소방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방도 하고, 경계도 하고, 진압도 하고, 구조도 하고, 구급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방 업무가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진압, 구조, 구급입니다. 메인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소방 지원 활동이라든가 생활 안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소유자는 건물주고요. 관리자는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 점유자는 누구예요? 세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니까 소, 관, 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소방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특별시, 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 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렇죠? 이런 각종 광역시가 등장하고요. 특별자치시, 뭐 제주특별자치시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것들 해야 될 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뭐라 한다? 소방 본부장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 본부는 자 시도에 있고요, 시도 그리고 특히 자 광역시, 특별시 그다음에 자 시도에 도에 이렇게 돼 있다. 도별로. 그러니까 도별로 하나씩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별로 하나씩 있는 거고, 특별시별로 또 하나씩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방대에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급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하는데, 소방대에는 이제 소방 공무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의용 소방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무 소방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의용소방대, 여기서 의용소방대원은 요거는 자, 민간인으로 조직이 된 겁니다. 민간인 조직이고요. 그리고 소방 업무를 갖다가 자, 뭐하는,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보조하는 역할이고, 자, 비상근이다. 자, 비상근. 요게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무하고, 여기 무하고, 여기는 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무무용이다.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죠. 무무용. 그 다음에 소방대장은 뭐 소방대를 갖다 이끄는 사람의 장, 소방대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요게 자, 요 갖다 뭐라고 그래? 소방활동이라고 하죠. 소방활동 이런 거를 화재 재난재해 급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한 사람, 이제 소방활동을 이제 지휘한 사람, 이게 소방대장이다. 그 다음에 소방 업무의 정의가 나옵니다.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안전교육 홍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업무. 그러니까 메인은 구조 구급하고 뭐라고 했어요? 진압이다 이거죠. 진압. 그러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들은 다 자, 부수적인 업무예요. 그러니까 소방 업무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플러스에다가 자,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 요런 업무가 다 복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다 못해 업무가 엄청 넓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시설이 있어요. 소방 시설. 그러니까 타는 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설비가 뭐가 있느냐? 소화 설비. 소화 설비는 이제 뭐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 경보 설비는요. 자, 불이 났으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예, 알려주는 설비가 경보 설비고. 피난 구조 설비는 자, 밖으로 이제 피난을 해야 되는 거죠. 피난하거나 또는 소방대가 이제 이를 그러니까 요 위험한 사람을 갖다 구조할 때 쓰는 것이 이제 구조 설비가 되는 것이고. 소화 용수 설비. 자, 이거는 뭐냐면은 건축물에 있는 물을 다 소진했을 때 또 소방차에 물을 다 소진했을 때 물을 뚫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용수를 자, 별도로 구비를 해놓은 것이 소화 용수 설비가 되겠고요. 자, 소활동 설비. 이 소활동 설비는 이제 소방 공무원이 바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설비가 소활동 설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다섯 가지 설비된 것이 소방시설이고요. 소방시설 등이라는 것은 소방시설 플러스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를 소방시설 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무창층 가겠습니다. 자, 무창, 창이 없는 구조로 보는 거다. 요거는 지하층 뭐 당연히 창이 없는 구조고 지상층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개구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 이하가 되는 층은 무창층인데 1번부터 5번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을 모두 만족하는 개구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 이하가 되면 아, 이거는 무창층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자, 크기,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개방이 가능한 네,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닫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실제 개방한다 그러면 여기에 자 뭐가 대접해 이렇게 해서 자 원을 갖다 그렸을 때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변 자 개구부 요거 실제 개방되는 거예요. 요 틀 빼고요 실제 개방되는 유리된 부분 여기까지가 얼마 1.2m 이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라. 자, 네 번째는 쉽게 편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모두 만족하는 이런 게 30분 이하가 되는 거 요거를 무창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만약에 30분의 1을 초과할 때는 뭐예요? 무창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뭐예요? 밖으로 나갈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창층을 보지 않는다. 자,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자, 피난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건축물 구조가 이런 이제 건축물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건 이제 그라운드 라인에서 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면. 자, 여기도 자, 지면. 지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 2층, 1층, 1층. 그다음 여기는 2층, 여기 3층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자, 위쪽은 뭐 잘렸다 생각하고. 자, 이런 측면 봤을 때는 뭐예요? 지하 2층에서 바로 나가면 지상이잖아요. 그다음 2층도 바로 나가면 지상이죠. 자, 따라서 여기를 갖다 뭐라? 여기를 피난층. 그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피난층이 되는 거죠.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거는 이제 뭐로 본다? 피난층으로 보기 때문에 자 지하 2층, 2층.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층을 명시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은 자 중요한 게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거를 자 뭐라 간다? 피난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소방시설 설계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 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도면,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공사계,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영업이 설계업이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 보통 이제 시공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공사업, 설계 도서에 따라서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거. 자, 개설은 뭐냐? 이전하고 똑같이 층수하고 면적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개설이라고 그래, 개설. 자, 이전, 정비. 이전은 뭐 옮겨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기존의 설비가 노후화돼가지고 예를 갖다 교체한다 그러면, 자, 교체하는 것도 이제 공사업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공사 감리업이요. 자, 감리업은 뭐냐? 공사를 갖다가 대신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발주자의 권한을 발주자 그냥 쉽게 건물주의 권한을 대행해서 자, 별도로 선임을 했는 거예요. 나 대신에 공사가 잘 되는지 네가 감독해라. 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적법하게 시공이 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을 강사 감리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방염 처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내 장식물에 대해서 방염 처리해야 되는 자, 그런 영업인데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목재류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되어 있다. 자 따라서 소방시설업이라는 것은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업자요.
소방 시드럽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을 시드럽자, 감리원, 감리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고, 발주자, 이를 주는 사람이 되겠죠.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업자에게 도급한다. 도급한다는 얘기는 일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일을 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일을 갖다가 받는 사람은 수급한다고 하는 거죠. 자, 준다, 도급, 받는다, 수급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일을 갖다가, 자,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업체 또 줘. 그러면 도급을 다시 하는 거죠. 하도급이라고, 자, 우연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자, 여기 대통령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아하, 우연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얘를 지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연물 안전관리법. 자, 인화성, 발화성이다. 지정 수량입니다.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또 어디에? 아, 그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런 얘기죠. 아,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지정 수량이 한다. 자, 뭐가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한다. 그 다음에 최고, 최저, 최저의 기준이 되는 거다. 제조소 등이라고 했으니까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제조소, 저장소, 하나, 취급소.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조소도 있고, 저장소도 있고, 취급소도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세 가지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몇 번 출제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항공기. 움직이는 거니까 안 되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궤도.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거에 대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관한 거. 적용제. 그러면 뭐는 가능해요? 자, 차량은 가능하죠? 여기 지금 궤도란 용어 나오는데, 궤도는 뭐냐면 일종의 레일만 설치된 거예요. 레일만. 그 다음에 산간지다 보면은 이제 철도는 아닌데, 이렇게 자, 레일 설치해가지고 레일 바이크에서 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궤도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 자,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받는 것은 이런 건데, 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차량이다. 아시겠죠? 항공기, 선박, 철도, 차량 중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은 차량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위험물 운송차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동탱크 저장소 한다고. 요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벌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칙인데요. 사실 벌칙이 제일 어려워요. 이제 시험 볼 때 보면 한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오는데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집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벌칙이요. 이거. 자, 벌칙에는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자, 뭐가 있냐면 징역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고형이 있다. 금고형.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경우는 자유를 걷다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가둬두는 거야. 가둬둔다. 이게 가둬두는데 금고형 같은 경우는 그냥 가둬만 둡니다. 근데 징역형은요. 가둬두고 플러스 해당되는 뭐예요? 일까지예요. 노역한다고 해요. 노역. 노역. 정해진 일을 해야 돼. 자, 그게 징역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이 있죠? 돈 내는 거예요, 이제 돈 내는 거. 벌금형. 과태료. 이런 얘기인데, 자, 벌금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죄를 진 거잖아요. 자, 죄를 졌으니까 돈을 지급을 해더라도 근거는 남아요. 기록이 남는다, 벌금형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죄 사실, 자, 여기 기록이 있는 거고요. 자, 과태료는요, 같은 이제 범죄를 저지긴 했지만 돈을 내면 기록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비용을 내면 자, 기록이 삭제가 돼요.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태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과태료 내잖아요. 주정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내잖아. 돈을 내게 되면은 자, 그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벌금형은 너 들어가 살래? 아니면 돈 낼래? 그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돈을 내는 게 낫죠. 그죠? 자, 돈을 내더라도 자, 이 기록은 쭉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과 기록이 남는다. 전과 기록.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은 벌금형이고요. 없는 것은 그냥 뭐 과태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보면은, 자,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자, 벌금과 징역을, 자, 동시에, 자, 동시에,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형을 받듯이 집행하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벌금을 내도록 하든지. 자, 그러면 소방 기본법부터 볼게요. 기본법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징역 1년당 1천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5년에 5천만 원이구나. 그러면 3년이면 3천만 원 되겠죠. 1년이면 1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내용 보면 위력을 써서, 위력은 뭐야? 강제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출동한 소방대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 자, 구조 진압 구급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막 못할 깽판을 이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한 것을 고의로 방해를 했다.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입니다.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자, 네 번째, 장비를 파손하거나 휴용을 해하여, 자, 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내가 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했는데 강제로, 고의로 방해한 거잖아요? 그럼 5년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를 했어요. 어떻게? 고의로. 자, 고의로. 자, 방해를 했다.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구출한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를 했다. 그런 사람도 이제 큰 일을 저지르는 거죠. 자, 일곱 번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 용수 시설이요. 자, 소화전이든가 급수탑이든가 저수저 이런 것들을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썼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는 뭐냐면은, 자, 비상소화장치는 이렇게 함이 있고요, 함이 있고, 자, 요 옆에 이제 이렇게 소화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화전. 자, 소화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장비를 이용해서 여기를 렌치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갖다가 소방호수를 체결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얘를 갖다 열 수 있는 렌치라든가 소방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자, 그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별도의 함을 갖다 비치해서 여기에 소방호수하고, 소방호수와 그 다음에 노즐하고, 자, 노즐은 이제 관창이 나와죠. 관창. 물을 쏴야 되니까. 그리고, 자, 렌치. 요런 것 갖다 열 수 있는, 요런 이제 기구를 갖다 놓는 거죠. 요거를 갖다 놓고서 이제 요렇게 함에다가 수록한 것을 갖다가 수납한 것을 뭐라고 하냐. 비상소화장치라고 합니다. 보통 어디가 많이 볼 수 있냐면 시장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요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효용을 해치거나 막 부수거나 또는 쓰지 못하도록 했다. 자, 그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보시면 본부장, 서장, 대장인데요. 부서대라고 그래. 이게 소방활동하는 거죠. 자, 부서대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지를 우려하는 대상물을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이에 따른 처분을 방해하자 또는 정당한 죄 없이 처분에 따르지 않자. 이거를 강제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강제 처분. 자, 일단은 불 끄는 게 뭐 중요하다 보니까 뭐 누구 허락받고 이런 것보다 일단 막 부수고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갖다 뭐 고의로 못 쓰겠다 그러면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수한 사람, 이거는 뭐예요?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공무원. 이 공무원이 이제 가서 관계인 누구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잖아요. 요 사람들 갖다 업무를 갖다 막 방해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0만 원 이하 벌금형,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거부 방해 기피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못 들게 막았다. 그럼 이제 여기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100만 원 이하 벌금형. 자, 동그라미 1번에 화재 경계 지구라는 게 나옵니다. 화재 경계 지구라는 것은 자, 우리 지역에서 예전에 큰 불이 발생이 됐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큰 불이 발생이 돼가지고 인명 재산 피해가 컸다. 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있다거나, 우연물 저장 처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도별로 어떻게 해요?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아, 이거는 위험하니까 평상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 자, 그런 화재 경계지구 안에 대상물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당한 소방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를 했다. 자, 세 번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쭉 가다가 불이 났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피난명령 위반했다. 자, 또요.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피장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람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예요. 과태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할 때 지켜한 사항 및 특수감의 저장 지급 기준을 위반했다. 구조보위 필요한 사항을 거절하였다. 이제 장난전화한 거죠. 자, 허락 없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을 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3항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줬다. 자, 소방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사인을 울리고 오면 피해줘야 되는데 자, 얘를 안 피해줬다는 얘기죠. 자, 21조 제3항은 그겁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요. 사인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출동하는 경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는요, 구급활동 후에 사인을 사용하여 얘를 돌아오는 경우에,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보기를 갖다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출동하는 경우에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출동한 경우에. 그래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진로 방해,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준 행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다니시다가,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소방차가 보인다 그러면 재빠르게 이렇게 양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양보는 하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지선을 갖다가 이렇게 뭐 넘어가가지고 횡단보도 쪽으로 가서 피해준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누가 처벌받냐면 운전자가 처벌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황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양보도 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한 자, 100만 원의 과태료고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를 하면 안 된다. 무슨 전용구역이에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할 때는 소방차가 딱 거기 서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갖다 막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받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시장인데, 시장 같은 화재 경계지구잖아요. 시장에 물 뭐 연막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아차하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화재 경계 중이니까 바로 출동하겠죠. 자, 허탕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했다. 그래서 이때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은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부가 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나 또는 소방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합니다. 자, 소방시설법이에요. 소방시설법.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년당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계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소방 대상물은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특정했다는 얘기는 그런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자, 그런 대상물을 갖다가 특정 소방 대상물. 이제 이거는 법으로 자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런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유지 관리할 때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으면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런 행위에서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7년에 7천만 원 되는 거고요. 이런 행위를 해놨다. 자, 이러면 뭐예요? 밸브를 잠궈놓거나 펌프를 정지시켜놓거나 또는 수신반에서, 수신기에서 각종 경보, 뭐 주경주라든가 뭐 지구경주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방송설비라든가 이런 걸 다 정지시켜 놨다. 그러면 실제로 화재 감지기나 발신기가 신호가 들어도 경보를 울리지 않기 때문에 또 펌프를 정지시켜놓으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범죄죠. 단, 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체 점검하기 위해서 폐쇄, 잠금, 차단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작동기능 점검이나 종합병렬 점검 시에는 뭐 잡아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원복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첫 번째, 관리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소방시설 관리업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해요.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을 했다. 형식 승인이 나오죠. 자, 이거는 강제 규정입니다. 자, 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방용품 중에서, 다양한 소방용품 중에서 자, 지정하여 형식 승인을 받도록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승인을 받고 제조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랬다 막 쓰고 이랬다 유통시켰다 그러면 처벌 받는 겁니다. 이게 형식 승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법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법으로 딱 규격. 얘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성능은 어떤 걸 가져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제품을 개발했다. 그럼 가져가가지고 테스트를 딱 하는 거죠. 테스트를 딱 해가지고, 오케이. 요거 이제 만들어 파셔도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한국소방산업기준에서 자, 형식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30조 제3항을 위반해서 제품 검사를 받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6항을 위반해서 소방용품을 판매 진행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을 했다. 예, 보통 형식승인은 KC마크가 찍혀요. 그 다음에 39조 5항을 위반해서 제품 검사를 받지 않냐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않냐 소방용품을 판매 진행하거나 공사에 사용을 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3년에 3천만 원 딱 보니까 지금 뭐예요? 관료업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든가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 이 법에서 정한 청식 승인에 관한 그런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자, 지키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중대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6조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등에서 자, 보면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바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청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 소방청장에.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받은 거를 갖다가 만약에 소방용품에 딱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용품은요,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그러니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자, 시행규칙에다가 요거를 명칭해 놨다는 얘기죠.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험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자, 3항형. 형식 승인 받은 자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 승인 받은 사람은 네, 뭐예요? 제품검사도 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도 받아야 되니까 제품 검사에 자, 기술 기준에서 자, 고시로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자, 무슨 설비에 어떤 놈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6항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형식이 안 받은 거, 임의로 바꾼 거, 제품 검사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않은 거,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 승인 받고 제품 검사도 끝났을 때 얘를 판매 진열하거나 공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0항이요. 하나의 용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형식 승인 사항 또는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 승인 또는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게 또 성능 인증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성능 인증. 그러면 성능 인증이 되는 이제 소방용품이 있는데 이거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비강제 규정이에요. 자, 말 그대로 자, 뭐예요?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마음대로 하되 법에서 정한 성능 인증, 즉 성능에 적합하면 법에 정한 성능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능 인증입니다. 조금 떨어지는 개념이죠. 형식 승인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성능 인증은 자, 법에서 정한 어떤 제품의 성능 인증 및 고시에 정한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에 이제 기술 기준에만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유럽에서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보통 KFI 자, 인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자는 규제는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 요거를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에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적합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인증품을 반드시 써라 이게 아니고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거. 자, 판단해 보건데 이런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KFA 인증이 없어도 쓸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되도록이면, 화자 능규에서 명시한 놈은 KFA 인증 받은 걸로 써라. 생산되는 게 있으면. 자, 근데 생산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수입한 거 써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게, 형식 승인은 나라에서 어떤 용품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규격을 딱 명시해놨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규격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성능 인증은
자, 규격품은 뭐고 간에 성능 인증에 적합한 거. 어떻게 만들진 간에 법에서 정한 성능만 딱 나오면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성능 인증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대용이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방요품에는 합격을 못했는데 성능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허위를 표시한 거죠.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행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제품 검사에 적합한 거를 쓰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의 용도 썼다. 누가요? 공무원이. 에. 자, 담당 공무원이 자, 이런 이제 비밀을 누설할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수첩을 딴 사람이 빌려줬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관리업을 했어요.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은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5번, 관리사 자격증을 갖다 딴 사람에게 빌려줬다. 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6번은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 자, 7번, 성능 인증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바꿨다는 얘기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인증 표시를 위조하여 변조하여 자, 사용했다. 위변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럼 우수품질 인증이 뭐냐? 이건 그죠. 소방용품 중에서 아주 이제 특별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우수품질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품보다 우선해서 먼저 써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수품질 인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소방 특별 조사를 정당한 소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특별 조사. 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 관련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어 있는지 법에 대해서 자, 관할 소방서에서 나가가지고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소방특별조사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럼 300만 원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5번 볼까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역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서 불구하고 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소방 아무런 얘기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째, 점검 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3명 벌금인데 작동기능 점검이나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스티커가 있어요. 자, 스티커에 보면 소방시설 관리사 누구 이름 쓰고 왜 몇 명 언제 와서 점검했다 요거를 붙이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 되는 거죠. 3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과태료는 중요하죠. 관계인이 화재 기준을 위반해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 관리했다. 위반했다. 그러니까 설치를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설치는 했지만 위반을 했다는 얘기예요. 법규를.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배선, 변경 등의 행위를 했다. 이제 300만 원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뭐 방화구역이니까 뭐 방화물을 갖다 뗐다든가 셔터를 갖다 뭐 철거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이렇게 물건 등을 쌓아놨다든가 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칸막이로 막았다든가.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거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난 안내도 이제 이거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소방훈련 교육을 하지 않았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했다. 기술력에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했다. 200만 원의 과태료.
그런 것들은 많이 읽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 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그래서 제 41조에 보면 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정한 기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했다. 이제 업 등록하고 이제 무허가로 하게 되면 이제 무등록이죠. 무등록을 하게 되면 3년에 3천만 원 벌금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1년에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영업정지 처분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했다라든가 자 관련 조항을 위반해서 설계나 시공을 했다든가 감리를 했거나 거짓을 했다든가 공사감리를 지정하지 않았다든가 공사감리 결과 통보 또는 감리 결과 보고 제출을 허위를 했다든가 거짓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을 했다든가 하도급을 한 경우에 일단은 1년에 1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비해서 지금 공사법은요 벌금 이런 벌칙이 좀 낮아요. 이게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 등록증이나 수첩을 딴 데 빌려줬다. 300만 원이죠. 근데 우리 소방시설법에 보면 얼마였어요? 1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사보다는 더 엄하게 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입주하는 상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벌칙을 세게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을 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그럼 300만 원의 벌금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점. 시설법에서는 이런 행위가 되면 얼마였어요? 1천만 원 있잖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자, 근데 공사법에서는 300만 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1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검사,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 100만 원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보면은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든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거나 하자 부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을 알렸다든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하도급 등의 통제를 하지 않았다든가 200만 원의 과태료 네, 과태료 부과 징수는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자, 부과 징수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벌금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제가 나갈 때는 뭐 큰 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선택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뭐 100번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험 문제가 3문제 이상 나온 것도 아니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오니까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잘 찍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벌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뭐 잘 외우지도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을 시켰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인데, 무기는 기한이 없는 거예요. 자, 3년 이상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 상해 이르게 했다. 그죠? 그러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이고요. 만약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뭐예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위험물을 유출 확산 어떻게 했다? 방출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기본 전제가 뭐예요? 고의로죠. 고의로. 자 고의로 해서 일단 유출 방출 확산 자체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줬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다. 이런 얘기죠. 징역형입니다. 자 근데 그런 행위에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올라가죠? 무기 또는 3년이 되는 거고 자 죽게 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이런 징역형에 처해지는다. 자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유출, 방출, 확산해가지고 위험을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징역이 아니고 금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로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 사상, 죽거나 다쳤다.
자, 죽거나 다치게 됐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경중을 따라서 자, 10년의 금고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되는 거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자, 바로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제동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소방시설 공사법이라든가 자,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 보면 자, 바로 업은 등록이에요. 근데 제주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허가.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인데요. 저장소 또는 제주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상 이상의 오염물을 저장 또는 취급을 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되는 거고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 시험자 업무를 했다. 무등록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제주도 등에 대한 긴급 사용 정지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염물 저장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 완공검사 받지 않고 오염물을 저장 취급했다.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했다. 그럼 1,500만 원 벌금.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중요한데요. 보면은, 자, 3번에 오염물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오염물 운송자. 자, 오염물 운송자는 해당된 규정에 따라서 예,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 그런 자격을 없이 오염물을 운송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목적이라든가 용어 정리라든가 벌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벌칙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선택적으로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거 위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런 순서고. 큰 거 위주로. 큰 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게 쉽습니다. 자,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법규 공부가 생각보다 많이 외워야 되는 힘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점수 딸 때가 법규, 그 다음에 소방 원론 두 가지 파트잖아요. 나머지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원론하고 법규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나머지 과목 선택지가 넓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할 정도만 여러분들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실기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핵심 요점 능력 위주로만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16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